전북 익산시에서 천만 송이 국화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 천만 송이 국화 축제를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국화 축제는 국화향으로 만나는 자연과의 동행을 주제로 메인 장소인 중앙체육공원에 웰컴 포토존, 국화 향기 정원, 친환경 테마존을 조성해 찾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작년만 해도 행사가 있어서 같이 왔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또 코로나 풀려가지고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랑 같이 오게 되어서 되게 기뻐요. 또한 특별 전시장에는 생명나무 빛조형물과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정크아트존을 시작으로 각종 대형 조형물과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전시물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운영하고 있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더 꽃이 화사하고 아름답게 펴서 그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봄부터 축제 연출과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기획했으며 축제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국화향으로 만나는 자연과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익산시를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행사인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축제에 방문해 꽃향기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이었습니다.